네, 안녕하세요. 대두호입니다. 네. 아,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회사에서 너무 회의를 열정적으로 했더니 목이 살짝 간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예,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제가 한 주문한 지한두달 만에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요. 딴게 아니라 여기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모멘트라는 회사고요. 망원 58mm. 그리고 아이폰 XS 다크월렛 케이스를 주문을 한게 드디어 왔습니다. 실은 10용으로 주문을 했다가 제가 핸드폰을 바꾸는 바람에 그걸 취소를 하고 다시 10S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받는 데까지 한두달 걸린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박스를 한번 개봉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한 장소도 되게 열악해요. 오늘은 거실에서 하지 못하고 방 구석에서 지금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멘트. 멋집니다. 네. 아, 이렇게 들어있네요. 포토 케이스. 예. 네, 포토 케이스가 있고요. 10S라고 적겠습니다. 저는 10용하고 10S용하고 같은 줄 알았는데, 미묘하게 카메라 부분이, 카메라 위치가 좀 틀려서, 10용을 취소하고, 다시 10S용으로 좀 다시 구입을 했어요. 58mm 예, 텔레 렌즈입니다. 망원 렌즈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좀 망원 계열? 어떻게 표준 단렌즈 계열과 좀 같다고 해야 되나요? 58mm면 보통 50mm가 표준 단렌즈니까요. 이 렌즈도 같이 예, 주문을 했습니다. 포토 케이스부터 한번 개봉을 해볼까요? 우드입니다. 리얼 우드. 우드를 흉내낸 게 아니라 보시면 리얼 우드인 것 같아요. 아, 느낌 좋습니다. 제가 딱 원했던 스타일이네요. 제가 지금 좀 불편하게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오! 안 빠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뭔가 이런 감각적인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안 빠지네요. 여기 사용법들이 있어요. 스타트. 어떻게 핸드폰 집어넣는지. 렌즈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스트랩은 어떻게 다는지, 질감이 상당히 좋고요. 블랙도 약간 무광 재질에 약간 고무, 그렇죠. 약간 고무 러버 같은 느낌입니다. 안쪽에도 원단이 되어 있어서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아이폰 케이스 살 때마다 고려하는 부분이 이 아래쪽 마감인데요. 여기 아래쪽이 이렇게 뚫려 있는, 그러니까 그 아이폰 같은 경우, 정품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 아래쪽이 다 뚫려 있거든요. 저는 그런 타입을 좀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아래쪽이 아무래도 상처가 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막아져 있는 스타일을 좋아해요. 근데 이건 딱 그런 것 같아요. 렌즈를 한번 볼까요? 일단 58mm를 산 이유는 일단은 제가 풍경이나 아니면 인물 사진, 뭐 저희 가족들이나 이런 사진을 좀 많이 찍기 때문에 우선 58mm를 먼저 구입을 했고요. 한번 사용해보고 괜찮으면 광각 계열도 하나 구입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생각보다 가격이 좀 있어서 한꺼번에 주문은 안 했습니다. 먼저 써보고, 제가 뭘 사놓고 잘안 쓰는 스타일이어서 일단 제가 써보고 좋으면 다시 한번 더 구입할 생각입니다. 오, 네, 여기도 어떻게 됐든 이렇게 스타트 할수 있는 메시지들이 있고요.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 보시나요? 만듦새가 상당히 좋습니다. 약간 알루미늄이라고 해야 되나? 스틸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네, 58mm. 상당히 묵직하네요. 그런 싸구려 같은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비싼 이유가 있었네요. 여기 모멘트 로고 있고. 상당히 만듦새가 좋습니다. 파우치가 있고, 여기 렌즈 덮개도 있네요. 캡도 있네요. 그리고 파우치가 들어있고, 여기 58mm라고 귀엽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케이스를 빼고요. 제가 원래는 항상 전문 케이스를 썼는데, 이게 핸드폰, 아이폰이 점점 비싸지면서 좀 소중하게 다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다 이렇게 쌓인 케이스까지 구입을 해서
좀 끼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존 케이스를 벗기고요. 와, 잘 안 벗겨져. 네. 이렇게 슬라이딩을 시켜서 끼우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버튼도 아주 잘 눌려지고요. 음량 버튼도 잘 조절이 됩니다. 네. 아, 손에 그 그립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카메라도 한번 장착을 해볼까요? 카메라의 케이스에 있는 이 부분과 렌즈에 있는 이 부분하고 아마 맞춰서 렌즈를 돌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돌리면 예, 장착이 됐습니다. 정말 카메라 같아요, 약간. 그쵸? 네, 이런 모습이 되고 상당히 만듦새도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뭐 저도 크게 기대는 안 하고 구입을 한번 해봤는데 나름 괜찮은 제품인 것 같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개봉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봉만 제가 해서 보여드리고 실질적으로 사용기는 또 따로 영상을 촬영해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한 후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